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매거진 곽동수입니다. 이제부터는 수도권에 집을 갖고 계셔서 대출을 받을 때 총부채 상환 비율 DTI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 정부가 발빠르게 규제에 나선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서울은 50%, 인천과 경기는 60%의 비율이 적용됩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장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출을 안 받아보신 분들, 대출로 집 마련하신 분들 불안하실 수 있는데요. 관련된 정보 오늘 수도권 전역에 영향을 미치게 될 DTI 규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빠르고 실속 있는 뉴스, 더 센 뉴스 시작합니다. 네, 집값 안정을 위해 꺼내든 DTI 규제 좀 이 급작스럽다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만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금융부의 김영필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DTI 하게 되면 사실 그동안은 강남 3구만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서울 수도권에서는 별 관심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규제를 강화하게 된 배경부터 좀 짚어보죠. 네, 정부가 DTI를 강남 3구에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 것은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전국의 집값도 최근 5살째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서울은 0.5%, 수도권은 0.7%나 상승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시중에 풀린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 거품을 형성하지는 않을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국정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 값만큼은 반드시 잡겠다는 게 이번 강화 조치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 된다. 이건 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습니다만 DTI 규제 이야기 많이 들은 것에 비해서 해당된 지역이 아닌 분들은 잘 모르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규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죠. 네, DTI는 대출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총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데요. 연간 소득이 5천만 원인데 DTI가 40%가 적용된다면 이자를 포함해 주택담보대출을 2천만 원까지밖에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DTI는 강남 3구에만 적용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번 조치로 서울 지역은 50%, 인천 경기는 60%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주택담보 인정 비율인 LTV는 더 이상 강화되지 않는데요. 현재 은행권의 LTV는 강남권이 40%, 수도권 나머지 지역이 50에서 60% 선입니다. LTV가 40%라는 것은 집값이 1억 원이라면 대출을 4천만 원까지밖에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인데요. 네. LTV보다 DTI 규제가 더 강력하고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기존 주택에 대해서만 DTI가 적용되는 셈이어서 신규 분양을 받는 분들이 여러모로 좀 유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이 법이 이렇게 조치가 내려진 이후에 뭐가 달라졌는지 이 은행권의 분위기는 어떤지 현장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 등으로 이미 주택담보대출 추가 규제를 다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이미 대출이 필요하신 고객분들은 조치를 다 취해놓은 상태여서 큰 동요는 없었고요. 현재까지 기존의 상담권에 대한 문의 전화만 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7월 달에 LTV 규제 때보다는 좀 상당히 안정된 상태입니다. 사실 정부가 주택을 담보란 대출을 좀 억제해달라고 은행권에 얘기했지만 지난달에도 사실 더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런 극약 처방에 가까운 이 규제가 나오게 됐던 걸 이해가 되긴 하는데 이 규제가 결국 부동산 시장에 효과가 있을지는 또 별개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들 보고 있습니까? 네, 당장은 부동산 시장의 열기를 어느 정도 식히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과거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은 그 효과가 1년 정도밖에 가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등 은행의 자금줄만 막아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인데요. 도시 외곽의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된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 때 주택 공급을 충분히 하지 않은 것이 지금의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대출을 억제하면 중산층만 피해를 보게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대출을 억제하면 서민과 중산층은 집을 못 사게 되지만 예를 들어 개발 지역에서 막대한 토지 보상금을 받은 지주들은 네. 재건축과 재개발 주택에 투자해서 엄청난 시세 차익을 얻게 될 수 있다면서 대출 규제는 중산층에게는 독이 되지만 오히려 부자들은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긴 그렇겠네요. 이게 자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듯하게 들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쪽에 대해서도 정부가 뭔가 보완하는 걸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건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서민들은 이 발만 동동 구르게 생겼습니다. 기존 은행권에서 대출받기도 힘들고 옮겨가자니 이자가 또 올라갈까 걱정해야 되는데 이런 시점에서 서민들이 보다 저렴하게 많이 대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우선 DTI는 부부의 소득을 합산해 계산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라면 배우자의 소득을 합쳐서 신청을 하게 되면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은행에서는 연봉 이외에도 이자 및 사업소득, 연금과 부동산 임대소득도 인정하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 증빙 범위를 넓혀 대출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소득 입증이 어려운 자영업자라면 연금이나 보험료 납부 실적, 신용카드 사용액 등 다양한 소득 증빙 자료를 확보해 실제 소득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네. 맞벌이 그리고 자영업에 따라서 소득의 그 크기를 좀 더 늘리게 보이거나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늘려야 된다라는 것들 알고 있지만 이게 여의치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기간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다 이런 말씀하시던데요. 네, 맞습니다. 대출 기간을 길게 잡아서 대출 한도를 늘리는 것도 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같은 금액을 은행에서 빌렸더라도 대출 기간이 늘수록 매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연 5.5%의 금리로 5년 동안 1억 원을 빌리려면 연소득이 최소 4,700만 원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출 기간을 10년과 15년으로 늘리면 연소득은 각각 2,700만 원과 2,000만 원만 넘으면 됩니다. 또 기존의 대출이 있다면 대출 한도를 추가로 줄이는 만큼 불필요한 부채가 있다면 먼저 이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은행에서 받은 돈 이외에 추가로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축은행과 보험사, 신협 등 제2금융권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LTV와 DTI의 신규 규제 정책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돈을 추가로 더 빌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이나 고액 연봉 직장인이라면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추가로 신용대출을 통해 5천만 원 정도를 더 빌릴 수 있는데요. 전문가의 조언도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대출 신청하는 고객은 자금 운영 계획을 잘 세워서 신용도에 영향을 주는 그 요소인 그 대출 금액이라든가 또 연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요소는 그 저희 당행뿐만이 아니고 타 금융기관에서도 똑같이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이며 그리고 이제 신용도가 또 나빠지면 대출이 어렵거나 또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건 집값이 오르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중산층과 서민들께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DTI 규제 같은 경우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시작한 만큼 원하는 성과를 거뒀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입니다만 대출이 잘 안 될까 봐 걱정하고 계신 분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조금은 더 도움이 됐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의 김영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려웠던 경제 상황이 점차 호전되고 있다는 소식들. 하지만 맘 편히 속 시원스레 지갑을 열기는 아직 두렵기는 한데. 물가가 많이 올라서요. 작은 거 하나 사기에도 요즘 겁이 많이 나죠. 그렇다면 이곳을 주목하라. 여기 돈 걱정 없이 필요한 물품 알뜰하게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물건들이 쓸만하고 좋네. 아끼고 잘 산다는 뜻으로 하는 거죠. 해결의 신나리는 바로 중고 물품. 최소한의 지출로 최고의 만족을 얻는다. 최근에 다름 없어요. 놀랐어요. 되게 너무 싸서. 세금 못지않은 품질에 돈 벌어가는 쇼핑 노하우. 지금부터 중고의 매력 속으로 빠져볼까요? 각종 생활용품을 한눈에 둘러볼 수 있는 강동구의 한 재활용 센터. 15년의 긴 역사를 증명이나 하듯 입소문 듣고 찾아온 손님들로 북적북적한데. 아이 이제 뭐 바지나 뭐 이런 것들 좀 오래됐어도 제품이 괜찮으니까 꼭 새 거 아니래도 괜찮은 것 같아서 들려봤어요. 가구 보러 왔는데 물건들이 쓸만하고 좋네. 중고라도 가격이 싸고 많이 좋네. 반가격. 거실과 주방용품은 물론 집안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가구까지 정갈하게 진열돼 있다. 네, 저희 매장에서는 생활에 쓰시는 거의 모든 제품들을 사고 팔고 때문에요. 일반적으로 가정 가구부터 시작해서 생활용품, 의류, 뭐 그런 잡화들까지 다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매장에는 한 5,000점 정도가 보유되어 있습니다. 반짝반짝 고급스러운 자태 뽐내는데
하지만 이 모든 게 새 것이 아닌 중고란 말씀. 또 이리 잘 눈을 잘 돌려서 보면은 아주 아주 유익한 것도 많아. 볼통 같은 것도 있고 자주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들립니다. 네, 이거 중고도 세금 못지않게 좋은데 새 거 살 필요가 있나요? 살 필요가 없죠. 거기다 믿기지 않는 놀라운 가격. 수납장이 2,000원, 스피커가 8,000원. 게다가 신상품도 30% 할인가에 구입할 수 있어 소파나 서랍장 같은 고가의 가구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찬스. 지금 이 부분이 필름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부분은 말짱한데 가격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태거든요. 빨리 오시는 분께서는 이런 부분을 아무래도 저렴하게 빨리 사실 수 있겠죠. 혜택은 선착순. 이런 게 바로 중고 쇼핑의 매력. 다른데 중고보다도 더 여기는 저렴하고 물건도 괜찮고 깔끔하게 해놓고. 학용품을 많이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니까 많이 못 샀는데 여기 오면은 종류도 더 많고 더 싸게 살 수 있어서 그런 점이 좋으니까 학용품 사려고 많이 오죠. 행여 싼 게 비지떡은 아닐까 고장이라도 날까 밤부릴 수도 있지만 AS 걱정은 잠시 접어두셔도 됩니다. 네,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는 중고품이라는 그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요. 가전의 경우에 6개월까지 AS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살 가격이면 그동안 찜했던 것 한꺼번에 들여갈 수 있고 AS 걱정도 덜었으니 이만한 쇼핑이 어디 있으랴. 그렇다면 이 많은 중고품들 어떻게 마련되실까? 네, 저희가 중고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중고 물건을 이제 매입도 하는데요. 작은 물건 같은 경우에는 가져오시면 되지만은 큰 물건이나 수량이 많으실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전화를 접수를 해주시면 저희가 방문해서 견적을 내고 물건을 매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고객은 안 쓰는 물건 처리할 수 있고 매장은 새 단장에서 제품이 서로에게 윈윈. 가구나 가전제품 필요할 땐 중고 매장을 먼저 찾는 법 잊지 마세요. 네, 고맙습니다. 저한테 필요 없는 거를 갖다가 주니까는 돈도 주고 일석이조죠. 뭐 여기서는 재활용하고 저한테는 버리는 걸 생각하고 왔는데 돈을 주니까는 아 이게 다 요즘에 경기도 어려운데 아끼고 잘 산다는 뜻으로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찾아간 쇼핑 장소는 강남의 한 대형 서적. 각종 서적들로 가득 찬 내부는 다른 곳과 별반 다르지 않은데. 예, 저희는 일단은 중고 유즈드북 매장이라서 대부분 매장의 한 3분의 2 정도는 중고서적으로 채워져 있고요. 여기에 채워진 책들이 모두 중고서적이라는 말씀. 동네 어귀에서나 보던 한 책방과는 규모부터 남다르다. 문학, 경제, 경영, 아동전집 등 장르별로 구비돼 있어 필요한 책 찾기에도 안성맞춤. 책값이 비싼데 중고 반가격으로 판다고 해서 와봤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솔직히 중고라고 안 적혀 있었으면 몰랐고요. 신간도 되게 많아가지고. 글쎄 나는 지금 아들을 위해서 좋은 책이 없는 거에서 와봤는데 그 좋은 책이 굉장히 많아요. 값도 싸고. 또한 정가에서 평균 50% 이하의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어 쇼핑이 더욱 매력적이다. 책 얼마에 사셨어요? 12,000원짜리 단값은 6,000원이야. 아, 9,500원짜리를 4,000원에 구입할 수 있어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책값도 요즘은 비싸고 해서 책 사는 것도 꺼려지는데 여기는 좀 싸니까 좀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 같네요. 또한 구매뿐만 아니라 고객이 직접 책을 팔 수 있는 창구도 활짝 열려 있는데 뭐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온 지도 얼마 안 됐고요. 베스트 책이기 때문에 18,000원이면 이제 최고 20%로 해서 3,600원 정도 간다고 하십니다. 중고책방의 장점은 저렴한 가격에 책을 구입함은 물론이요. 잠자는 책을 세상 밖으로 꺼내지니 재활용 측면에서도 이목집중. 제가 다 읽은 책을 이렇게 또 다른 사람한테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팔려고 왔습니다. 그래도 뭐 쓰지 못하는 책을 이렇게 주고 적은 돈이라도 받아서 좋고요. 또 받은 돈으로 또 새로운 책, 이제 헌 책도 구매해서 새로운 책도 볼 수 있고 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매입은 직접 오시는 분들이 좀 상당히 많은데요. 매입은 매장에 매장 업무 시간에 오셔가지고 직접 매입을 하셔도 되고요. 50건 이상 되시는 거는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그 전화번호로 다시 저희가 전화를 해서 스케줄을 잡아서 방문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출장 매입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한편 매장 한편엔 단연 인기 코너가 있었으니 책 한 권이 1,000원. 필요한 서적 쏙쏙 뽑아내면 1,000원의 대물을 건지는 규현이 이보다 행복할 수 있으랴. 놀랐어요. 되게 너무 싸서. 이 책들은 커피 한 잔 살 수 있는 값으로 3, 4권 정도 살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네, 읽고 싶은 책들을 여기 싸게 구입해서 집에서 보면은 또 경제 면에서도 좋고, 그리고 제가 원하는 책을 집에서 또 혼자 보는 재미도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용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 외경만 봐서는 어떤 물건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감이 잡히질 않는데 꼬마 손님들이 줄을 이룬다? 아이를 따라 안으로 들어간 순간 눈앞에 펼쳐진 장난감 천국. 오랜만에 가족 외출 나온 분들, 장난감의 유아용품에 고르느라 정신없고 꼬마들은 입장하자마자 장난감 삼매경. 와보니까 여기 장난감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네. 찾아보면 좋은 물건도 많고, 네, 그래서 자주 옵니다. 아, 지금 들어오자마자 지금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눈이 동그래져서 장난감을 지금 많이 구경을 하고 있어요. 아이가 커가면서 금방 흥미를 잃고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유아용품. 따라서 엄마들의 고민거리는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게 사실. 때마침 장난감 중고 쇼핑이 입소문 나면서 온라인에서도 반응이 뜨겁다. 예, 구매는 손님들이 그 저희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도 하시고요. 직접 매장으로도 방문을 하시거든요. 장난감들은 이제 2월 상품이나 박스 분량으로 한 2, 3개월에 한 번씩 들어오고요. 유모차나 보행기, 카시트, 미끄럼틀 이런 것들은 다 중고로 들어옵니다. 인형, 로봇은 두말할 것 없고 유모차에 카시트, 미끄럼틀 같은 대형 장난감까지 아이들에게 필요한 물건들은 모두 한꺼번에 볼 수 있다. 그 종류에 놀라고 저렴한 가격에 또 한 번 놀란다. 마트에서는 이거보다 한 두세 배 정도 더 주고 사는데 여기는 훨씬 저렴한 것 같아요. 네, 가격은 시중가에 그 파는 물건의 한 40%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칫 위험할 수 있어 상처난 건 골라내고 물고 빠는 아이들을 위해 위생소독은 필수. 일단은 물건이 중고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청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척을 그 신중을 기해서 세척을 한 다음에 고객들한테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스플레이 됐던 상품들은 선착순으로 저렴한 가격에 마련해갈 수 있다. 지금 이걸 봤는데 중고 제품인 줄 알았는데 진열됐던 거라 새거나 다름없어요. 저렴한 쇼핑에 웃으면서 가족 나들이 하는 기분. 장난감 중고점에서 찾으세요. 이제 좋은 물건도 많을 뿐더러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아기가 이제 실증 날 때쯤 되면은 또 여기 와가지고 다른 걸로 또 바꿀 수 있거든요. 와서 보니까 장난감 종류도 많고 그리고 중고 같지 않게 깨끗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해서 다음에 또 한번 찾아가고 싶어요. 싸게 좋은 물건을 많이 사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무엇보다도 애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서 참 즐겁습니다. 한번 쓰고 버려지는 게 아니라 다시 쓸 수 있는 기쁨. 저렴한 가격으로 필요한 것만 쏙쏙 뽑아내니 이게 바로 똑소리 나는 쇼핑, 중고 쇼핑 되겠다. 오늘부터 중고 쇼핑을 통해 돈 벌어가는 재미도 느끼고 재활용으로 환경 사랑을 실천해가는 기회까지 덤으로 가져가세요. 네, 잘 벌고 잘 사는 법 시간입니다. 요동치는 부동산 시장, 쏟아지는 부동산 규제. 정말 요즘 끌어오르는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기 위해서 정밀 타격이란 말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을 지켜보고 있으면 너무 잠잠하게 가라앉아도 문제지만 끌어올라도 문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정말 중요한 건 부동산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느냐 아니겠습니까? 예측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4주에 걸쳐서 내년도 부동산 시장의 투자 전망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의 박준우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벌써 내년도 부동산 시장을 점검을 해보게 됐습니다만은 네. 부동산 시장이 내년에 어떻게 갈 거냐 네. 이렇게 석 달 앞을 내다보기 위해서는 일단 현재부터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현재 부동산 시장은 어떻고 문제점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현재 이제 부동산 시장의 가장 이제 커다란 문제는 뭐 어저께 한국은행의 통화위원회에서 2.0%로 7개월 동안 금리를 계속 지금 얘기하는 동결을 시켜놨고 그래서 가장 커다란 문제는 이제 지금 현재 저금리라고 우리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금감원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만 한 770조 정도 되는 이제 그 시중 자금이 풍부한 이제 유동성이라고 우리는 시중 자금이 이제 그 널려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 요즘 나오는 이제 그 전세 대란 관계에 의한 수급 불균형 이것이 아마 이제 금년도 하반기에 그 3대 키워드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것은 현재 이제 시중 금리의 이제 대표적인 어떻게 말하면 선두주자 또 바로메다라고 볼 수 있는 CD 금리가 현재 약 7일째 현재는 동결돼 있습니다만은 하루에 거의 0.01% 포인트까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그랬었는데 CD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 또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어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요 내용을 보셔야 되고 이제 이 결국은 770조에서 약 780조 나오는 이거 저 유동 자금에 대해서는 결국은 금리 인상이라고 우리는 정책적 수단에 의해서 결국은 부동산 시장에 또 영향을 줄 것 같고 결국은 또 수급 불균형이라고 우리는 것은 최근에 가장 많이 그 이제 회자되고 있는 보금자리 주택 네. 그 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지난번에 정부에서는 지금 이제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신 정밀 타격이라는 용어까지 써가면서 827 이제 부동산 대책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저금리다, 풍부한 유동성이다, 또 아니면 수급 불균형이다 이런 것 것은 현재의 부동산 시장을 업시키는 요인이고 결국 이제 금리의 상승이나 또 아니면은 정부 정책이라고 우리는 것은 부동산을 제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우리는 이 내용으로 봐야 되겠죠. 네. 지금 가장 큰 걱정은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역으로 얘기하면은 투자를 준비하시고 계신 분들은 금리도 낮으니까 예. 금융권에 저축을 하긴 그렇고 예. 그 밖에 풀려있는 돈들이 이게 어딘가 투자는 해야 되는데 예. 정부 쪽에서는 뭐 DTI 규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제약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예. 상황이 이래서 2012년쯤 되게 되면 부동산 시장 대폭락이 올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이게 근거가 있는지 루머가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일단 주저하게 만드는 건 사실입니다. 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계량 분석을 통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구가 현재는 4,800만 명인데 아주 네. 쉽게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5천만 명이 못 되는 4,995만 명으로 이제 늘어난다고 보면 대충 한 200만 명 더 늘어나고는 더 이상 인구 증가가 없다고 이제 봐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우리 가족의 그 세대수를 보면은 구성원 수가 약 3.2명으로 돼 있는데 네. 이제 앞으로는 이것이 점차 줄어서 약 2.6명, 그러니까 2.5명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5천만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나누기 2.5로 하면은 간단하게 2천만이라는 세대수, 주택수가 필요하게 되죠. 근데 현재 주택수는 정확하게 얼마냐면은 금년,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통계로 보면 1630만 호가 됩니다. 예. 그러면 100%라고 가정을 했을 때 대충 약 한 400만 호 선 정도가 100%라고 했을 때 모자라게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세대수가 만약에 천만이다. 그런데 주택수도 천만 원이다. 그러면 이게 모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토해양부에서 이제 정책, 주택정책 담당자들은 이제 지금 얘기하는 2018년도까지 107%까지 맞춰놓겠다. 예. 그러니까 107%까지 맞춰놓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는 주택에 대해서 이제 수급 불균형이라는 문제는 이제 우리 시대에는 이제 없어지는 용어가 아니냐라고 네. 우리는 이제 이런 말까지 하고 그러는데 최근에 이제 그 모 경제연구소에서 2012년도에 작년과 같은 잠실의 입주 대란에 의해서 결국은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의 이제 그 2018년도에 그 107%라고 우리는 보급률과 함께 하락으로 가게 될 거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투자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우리는 이런 내용으로 해서 뭐 인터넷 사이트에서 검색어 1위로 돼 있는데 요거에 대한 계량을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분석을 해봐 보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현재까지도 주택수는 우리는 당분간 모자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봤을 때 수도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현재 수도권은 약 2,300만이 거주하고 있는데 전 국민의 56%인 약 한 2,600만 명 정도가 수도권에 거주할 네. 거로 봅니다. 이렇게 되면은 수도권에서는 계량 분석을 했을 때 약 400만 호라고 그러는 주택 수가 모자라게 그렇죠.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매년 평균 500만 호를 전국에 공급을 하면서 이 중에서 약 350만 호를 수도권에다 집중 공급을 하겠다. 여기에다가 이제 다세대라든가 다가구라든가 이러한 주택은 이제 빠져 있는 상태에서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야를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2012년 정도 되면은 작년도 재작년도에 대량 공급에 의한 입주가 약 40만 호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 이거에 비해서 일시적인 부동산 주택 가격에 대한 하향 안정세는 점쳐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대폭락이라 그러는 용어까지 쓰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어떤 얘기가 됐건 이 공급하고 수요하고를 따져봤었을 때 수도권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면 당연히 주택 수요가 있을 것이고 공급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면 미뤄 짐작해 보실 수가 있을 텐데 그럼 거기에 대한 판단은 지금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당장 눈앞으로 다가오는 2010년 예측을 이제 좀 해보죠. 예. 우선은 향후 문제를 좀 볼 것 같으면 현재 전세 문제는 사실은 저도 금년 초에 그 부동산 시장을 예측을 했을 때 전세 문제까지는 제가 짚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보셔야 돼. 이거의 시발점은 결국은 지난 5월 달에 정부에서 전세금액에 대해서도 이제 과세를 하겠다. 소득세를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되면서 강남서부터 사실은 전세 가격이 올라가기 그렇죠. 시작을 했습니다. 예. 여기서 그 가격을 부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향으로 내려오다가 보니까는 보편적으로 중개시장에서 5월 달은 임대시장은 비수기입니다. 네. 이 비수기에 물량이 없다가 보니까는 지금 얘기한 공급도 모자란 데에다가 또 비수기에 물량도 없는 데에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가을 시장은 봄 시장에 비하면은 그 전세 시장이 사실은 아닙니다. 대부분 이제 봄철 이사라고 그러는 것처럼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제 거기에다가 어떻게 말하면 더블 딥이라고 네. 그래야 되죠.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아마 내년 상반기가 아마 피크를 가면서 내년 하반기에서부터는 서서히 이제 수도권에 대한 입주 물량에 의해서 전세 시장이 좀 가라앉을 거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주택 시장을 보면 2010년도의 상승과 억제라고 그러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얘기한 대로 이제 투기적 수요라든가 또 아니면 공급 물량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어제 날 저 또 뉴스를 봐봤더니 이제 강남의 재건축이 이제 사상 최고 가격을 이제 결국은 경신을 했더라고요. 네.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가수요가 유발되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와 함께 정밀 타격이라고 그러는 이제 정부의 정책도 또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상승과 억제의 이제 그 싸움이 이제 이렇게 될 거고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결국은 수도권의 이제 주택 보급률을 이제 107%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약 1000만 호 선 정도를 지금 이제 그 주택 수가 돼야 되는데 수도권에는 현재 약 한 620만 호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약 400만 호가 몰려 있기 때문에 모자란 숫자이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결국은 주택의 수급에 대해서 수요는 있지만은 공급이 좀 모자란 현상이 당분간은 네. 지속될 거로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 얘기한 2011년도서부터는 입주 물량에 이제 예를 들어서 한강 신도시라든가 또 아니면은 저 광교라든가 뭐 이러한 쪽에서의 입주 물량에 의한 또 판교가 이제 본격적으로 금년에 시작되고 있습니다만은 네. 입주 물량에 대한 부담을 시장에서는 느낄 거로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2012년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에 대한 것은 기후라고 좀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뭐 실제로 경험해 보신 분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시기부터 한참을 지켜보신 분들이라면은 뭐 대폭락이라든가 이런 단어가 왔었을 때 주목은 하게 되지만 찬찬히 들여다보게 되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교수님께서 부동산 시장 향후 전망을 위해서 부동산 10년 사이클 이론이라는 걸 정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해당되는 게 2010년도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이 부동산 10년 사이클 이론이라는 게 어떤 주기를 갖고 있다는 얘기인지 이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선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CG를 볼 것 같으면 현재는 소순환 국면입니다. 소순환 국면은 이제 풍부한 유동성인데 이건 이제 국내 요인으로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 활성화 대책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4대강이라든가 뭐든 계속적으로 나오고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금리에 의한 이제 수요가 유발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일대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부동산이 이제 움직이게 되면서 투기 목적으로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그, 저, 투자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아, 2, 3년이라고 그래 봤으면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1, 2년의 단기 상승에 끝나는 것이 소순환인데, 네. 한번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제 대순환 국면입니다. 이 이제 대순환이 보통 얘기하는 10년 주기가 지금 와 있냐 안 왔냐에는 여러분이 아마 판단하셔도 될 것 같은데, 자, 높은 성장률을 지속한다라고 하는데, 아, 지난번에 KDI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금년도 0.7%에 대한 내년 도 4.3%인가 4.5%인가 이제 경제 성장이라고 그랬는데, 대한민국 경제가 사실은 볼륨이 이제 커지다 보면 한 5% 6% 때문은 이제 고도의 경제 성장이라고 그럼요.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현재 마이너스까지 예측을 했던 것이 4.5%대 4%대라고 그러면은 이제 고도의 경제 성장이라고 봐야 되는데, 또 해외에서는 이제 뭐 우리뿐만이 아니고 어제도 봐보면은 미국에서 이미 경기는 바닥을 찍었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서울경제TV에서도 제가 이제 뉴스를 한번 봤습니다. 이제 여기서 해외 자금들도 해외의 경기들도 이제 풍부한 유동성에 의해서 자금이 넘쳐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주식시장과 이제 동반 상승 시점이 오면서 바로 뭐냐면 전국으로 랠리가 시작된다고 어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유형의 부동산의 수요가 증가되는데, 최근에 이제 또 한번 우리가 뚜렷한 지표를 하나 봐야 될 것이,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빌딩 투자를 하다가 드디어 이제 뭐냐면은 비수도권 지방에다가 이제 토지 수요로 지금 얘기하는 배를 갈아타기 예. 시작을 했습니다. 요걸 또 같이 봐야 되고, 실수요자와 결국은 투기가 병행하면서 이때는 약 지금 얘기한 3, 4년 정도, 길게는 5년 정도의 장기 이제 호황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부동산의 10년 주기에 걸려 있는데, CG를 여러분이 이제 또 한번 이렇게 보실 것 같으면은 거기에서는 8대 요인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 랠리가 시작되려고 그러면은 제일 먼저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미분양 소진이 시작돼야 됩니다. 아, 그리고 그 다음에 보통 노동항이라 우리는 이제 강북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 낮은 가격으로 돼 있는 그 강북 지역의 이제 부동산 가격이 상승이 시작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공공택지를 빼놓고 그 정부에서는 민간 택지에 대해서는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해제하겠다라고 그러는 것이 이게 이제 4대 키워드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가장 좋은 건 경기가 바닥을 갔다, 또 아니면은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됐다, 그 다음에 투기적 수요가 가세를 했다, 또 거기에다가 인플레이션, 이번에도 농산물 가격이 약 9%가 상승돼 있는데 이와 같은 인플레가 발생을 했다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10년 주기에 그 진입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지금의 상황을 이 CG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가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일반 국민들은 경제가 회복됐다는 걸 뭐 70% 가까이 느끼지 못한다 이런 통계도 있었지만 사실 경제가 굉장히 많은 침체, 마이너스에서 이제는 점점 더 올라가고 있다 보게 되면은 말씀하셨던 조건도 맞는 것 같고요. 예.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게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느끼는 게 어떻게 부동산 시장에 투자할 때는 그야말로 안목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게 예. 큰 그림을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작은 것도 놓치지 않고 아주 유효한 의미를 갖는 걸 읽어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안목들은 어떻게 키울 수 있습니까?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수강생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이제 질문하는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그렇겠죠. 부분입니다. 예. 이제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저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금년 초에 제가 첫 방송을 시작한 거를 한번 네 번 정도는 지난 방송 보기에서 우리 서울경제TV에서 한번 보시면은 요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번 금년 1월 달에 지난 방송을 보셔야 되는데, 제가 제일 먼저 샘플로 잡았던 게 강남의 재건축, 소위 말해서 대치동의 이제 우성 아파트의 가격에 대한 변화 가지고 아마 여러분한테다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남이 일단 움직여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서울과 버블 세븐 지역이라고 불리는 수도권의 신도시의 주요 신도시 주변의 그 주택 가격이 상승이 되면서 이것이 이제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이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그 현상 메커니즘이 시장 메커니즘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강남에서 뭐가 움직였다라고 그러는데 발 빠른 사람들은 그 다음인
뭐 광교라든가 또 아니면 분당이라든가 과천이라든가 아니면은 중동이라든가 일산이라든가 이러한 지역으로 생기고 더 발빠른 사람들은 뭐냐면은 수도권에 저평가돼 있는 지역에 가서 어떻게 말하면 그물을 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현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 우리가 현재 강남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버블 세븐 지역 다음에는 우리가 올 거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제가 지역을 하나 좀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수도권 서북 지역 인천이나 요즘 서북권 지역이 이제 그 경제 자유구역 때문에 이제 많은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목동이죠. 결국은 목동은 이제 강남 가격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목동의 바로메다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일산하고 송도가 움직입니다. 네. 그다음에 일산 송도가 움직이면서 바로 뭐냐면 청라하고 상동하고 삼산지구가 이제 또 서부권 지역에서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제 가격을 리드하는 이거 프라이스 리더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다음서부터 이제 김포나 하늘도시나 또 시흥이나 이제 파주에 대한 신도시 가격이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사이클을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미리 가서 그쪽 지역에서 거주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다음번에 이사를 갈 때는 전세에서 내 집 마련을 했을 때는 어디냐? 아직 안 움직인 지역을 갔다가 미리 가서 여러분들이 그물을 쳐놨다라고 그래야 되죠. 어망을 쳐놓고 기다리시게 되면 여러분이 투자에 이제 성공을 하십니다. 요 사이클로 보시면서 결국은 여기다 부원할 거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항상 드립니다. 아, 전자제품 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 전자제품 사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제일 먼저 브랜드라고 우리는 명품 도시냐 이걸 봐야 되고 기능이라고 우리는 펑션 이게 이제 도시 기반 네. 시설이죠. 이걸 봐야 되고 세 번째가 프라이스라고 우리는 가격을 봐야 되는데 이런 개념으로 보면은 거의 실수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작은 바늘 하나로 세간의 주목을 받으며 눈부신 성과를 이룬 기업이 있다. 연매출 20억 원을 이미 돌파, 전국 80여 개의 프랜차이즈를 거느린 손뜨개 전문기업 바늘이야기. 아무도 성공을 확신하지 않았고 감히 뛰어들지 못했던 불모지. 그곳에 수편물 사업이 뿌리내릴 수 있었던 건 어느 평범한 주부의 용기 덕분이었다. 한 땀 한 땀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이젠 제조업과 무역업으로까지 성장. 그녀가 발간한 5권의 서적은 베스트셀러를 기록하는 등 방송과 강의를 종횡무진하는 그녀에게 하루 24시간은 짧기만 하다는데 취미에서 시작한 뜨개질이 평생 직업이 되어버린 사연 주부에서 성공 CEO로 변신한 바늘 이야기 성영의 대표를 퍼스트클래스에서 만나보자. 큰아이 태교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원인이 되고 동기가 돼서 저와 같은 취미를 가진 분들하고 동호회 활동을 시작하면서 손뜨개가 조금 더 취미 활동이 좀 극대화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지금은 직원분들이 해주시는 역할들을 그때 처음에 사이트를 오픈했을 때는 혼자 해야 하기 때문에 밤새 답변을 달고 다음날 또 아침에 일어나서 강의를 나가고 손뜨개를 하고 그런 시간들이 한 2년여를 혼자서 그런 일을 했었는데요. 그때 생각하면 어떻게 이제 그런 시기가 지나왔는지 의심이 될 정도로 굉장히 바빴던 기억이 나요. 온라인에서 답변을 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를 보고 싶어하는 고객분들도 생기고 또 그런 분들이 강의를 요청하면 그분들의 뭐 사내라든가 동호회 활동할 때에 그분들한테 찾아가는 그런 일들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몸은 하나인데 너무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게 되고 해서 그래서 이제 조그맣게 샵을 내게 됐어요. 굉장히 바쁘고 그리고 젊은 사람이 손뜨개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전에 하던 손뜨개하고 좀 다른 느낌의 손뜨개들이 많아서 젊은 고객층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저희는 손뜨개 창업을 누구나 할 수는 있지만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교육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교육기간을 적어도 1년 정도 본사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지점에서 교육을 받은 분에 한해서
선별해서 체인점을 내드리고 있어서 이제 그런 분들이 두 달에 한 번씩 체인점이나 그 저희가 모이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때 보면 일원화된 교육 시스템으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라 저희가 그보다 더 깊이 있는 교육에 들어가도 다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서 운영하는 데는 가장 어떻게 보면 저희 회사의 핵심이기도 한데 그런 분들의 가장 큰 힘이고 또 그런 분들을 계속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저희는 그 1년에 두 번, 작게는 한 번 정도 책을 발행하는 곳이기도 해요. 그 책이라는 거는 이제 패션 쪽에 손뜨개에 관련된 책자인데 그런 책자들이 대부분 중국이나 일본으로 수출을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교육 사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연동이 돼서 나가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거기에 들어가는 패키지까지 저희가 일본에 수출을 했고요. 그런 일이라던가 저희가 생산이라는 개념까지는 아니더라도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소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뭐 면세점이라던가 이런 데 납품하는 일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을 조금 더 확장하고 키우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식 직원은 한 10분 정도가 되는데 저는 다른 곳에 얘기할 때 저희 가맹점주 분들까지 합쳐서 직원이 90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저희 점주님들이 저희 직원처럼 디자인 능력도 탁월하시고 그런 분들이 하나가 돼서 힘이 돼주시기 때문에 손뜨개라는 게 감각을 요하는 일이라 혼자서는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분들이 힘이 돼주실 수 있어서 저희 회사에 그리고 저희 가장 큰 경쟁력은 저희 바늘이야기 점주님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맹자에 보면 인자무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인자한 사람은 당할 자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할 때 조금씩 양보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처럼 제가 그렇게 많은 욕심을 내지 않거나 그리고 짧은 기간에 어떤 효과를 내려고 생각하지 않는 것 자체가 나중에는 제가 조금 더 먼 곳에 가서 그 자리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늘 사람을 대할 때나 직원들을 대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뜨개라는 거는 단순하게 그냥 구시대에 저희 어머님들 세대에 했던 취미생활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20년도, 30년도 전에 저희 어머님 세대들은 산업의 역군으로 집에서 가내 수공업으로 손뜨개를 떠서 가까운 일본이라던가 유럽에 수출하는 일들을 하셨었어요. 그런 일들이 지금은 산업이 고도 성장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그 장인의 개념을 떠나서 그냥 취미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다 중국이나 이런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지금 수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지금은 핸드메이드나 아니면 진짜 5개, 10개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곳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그런데 저희 회원들이나 아니면 그 손뜨개를 하는 매니아들을 보면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일을 갖고 싶어하는 주부들이 많이 계시고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협회가 되고 싶기도 하고 그런 분들한테 많은 일들과 그리고 그분들이 간접적인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은 생각에 손뜨개협회를 발족을 했고 그런 협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도 살림을 하다가 주부로서 출발을 했고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데요. 주부라는 직업도 누구나 다 할 수는 있지만 제대로 하는 분들이 그렇게 또 많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어려워요, 주부라는 직업도. 근데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분은 사회생활 역시도 개인일 역시도 100% 완벽하게 해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주부의 자리에서 내가 나를 돌아봤을 때 제대로 내가 주부 역할을
하고 있고 엄마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자기만의 뭐 잘하는 개인적인 취미라던가 그리고 너무 이제 넓게 보지 마시고요. 창업 아이템은 멀리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정 속에 생활 속에 있는 것들은 경기를 그렇게 타지도 않고 또 경기를 많이 타는 것들은 남들이 이미 다 더 큰 조직력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중에 그리고 좋아하는 일 중에 그런 아이템을 선정해서 그 주부의 자기 자리에서 잘 했던 모습처럼 하면 충분히 성공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협회하고 관련된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요. 지금은 예전하고 달라서 손뜨개를 배우는 것도 예전에는 엄마들한테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배웠는데 지금은 기본적인 교육도 이런 교육기관에 오지 않으면 배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기관에서 배울 때 주부들이 내가 좋아하는 취미지만 일로 만들고 싶고 일로 진출을 하고 싶어도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라 협회에서 진행하는 거는 자격제도도 도입이지만 평생교육제도를 만들어서 직업군으로 분리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창업을 하고 싶거나 취업을 하고 싶은 점주님이나 그 고객분들한테 교육에 지원을 많이 해드리고 싶고 그로 인해서 많은 이제 기술자 그리고 내가 잘하는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분들이 한두 분이 더 생기면 그런 분들을 토대로 해외 진출하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가까울 수 있어서 그런 분들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그런 분들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또 역수출할 수 있는 그런 주부들을 통해서 여성분들을 통해서 핸드메이드의 정말 진가를 알릴 수 있고 우리나라의 손재주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산업의 여건으로 또 역수출을 할 수 있는 분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싶은 게 또 마지막 목표이기도 합니다. 네, 원래 통계라는 게 기준에 따라 조작하게 따라서 결과물을 다르게 표시할 수 있다라는 잘 알려진 거짓말 중에 하나라고 하지만 요즘 우리나라를 둘러싼 세계 통계를 보다 보면 고개가 좀 갸우뚱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지난 7일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지난해보다 무려 6개 단위 하락한 1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시차를 두고 발표한 세계은행의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 지수를 보게 되면 이 기업 환경 순위가 작년보다 4계단 올라서 1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국가 경쟁력은 떨어지고 기업 경쟁력은 높아졌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나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모든 걸 떠나서 세계 속에 비추는 우리나라 기업의 모습이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가능하면 이런 통계 순위 모두 다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더 많이들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센 경제 매거진 준비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